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주도 섹터 공략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실적이라고는 하게 되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관심이 반도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은 좀 헷갈린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 두 개씩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오늘 반도체 어떤 걸까요? 수급의 요인으로 오늘 좀 하락하는 걸지 아니면 실적이 글로벌 업체에서 계속 가이던스가 하향되고 있다라는 부담감으로 나오는 건지 이 분위기 먼저 읽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오늘도 미국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간 소폭 하락했죠. 네. 0.6% 빠졌는데 빠진 종목의 대표적인 게 암. 암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저께 실적이 미리 발표됐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흠을 잡는다면은 올해 지금 4월달부터 내년 3월달까지가 그 친구들의 회계 연도인데 그 1년 동안의 매출 전망이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한 2% 부족했다.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뭐 2%?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 좋았고 이번 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더 좋았어요.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어저께 시간 외에서 한 8%, 9% 빠졌고 오늘 장 중에도 그 비슷하게 빠지다가 다행스럽게 그래도 한 2%대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뭐 한국도 좀 빠지겠네. 네. 이렇게 좀 시작한다고 봤었고요.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은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거기도 한 1%대 빠지고 유일하게 반도체는 아닙니다. 애플은 AI 좀 더 말씀드릴 AI 칩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올랐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이제 금리가 결국 내려갈 수 있다.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올라가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것 때문에 장은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반도체는 이런 큼지막한 것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하락해서 오늘 시작한 거죠. 근데 한국을 봤을 때는 오늘 장 시작할 때는 참 삼성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1% 넘게 둘 다 세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반도체니까 키 맞추기라고 받고 한편 소부장은 처음부터 좀 약세였습니다. 지금 약세를 더 강화시켰던 것 같은데 오후에 들어와서 일단 약세로 시작한 거는 미국 장 영향도 있고요. 한편에는 어저께 한미반도체가 IR 행사 리즈는 컨퍼런스 콜을 했던 거거든요. 네.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뭐 계속적으로 그런 IR 행사는 다음 주도 이어집니다만은 보통 그런 걸 하게 되면 기대를 하죠. 그렇죠. 네, 하게 되면 이제는 오늘 정도에 뭐 리포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루머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다지 뭐 어저께 IR 활동을 하고 나서의 어떤 새로운 사실이랄까 리포트 통해서 루머건 없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 이 반도체는 아닌 거네요. 이제 한미 반도체는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제 알고 네. 들어가 계신 분도 계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분도 계시고 뭐 역시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의 총이 13조 이렇게 되니까 삼성하이닉스 다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닌 거죠. 뭔가 새로운 걸 기대했는데 마치 엔비디아랑 비슷해요. 네. 엔비디아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데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뭔가 나쁜 뉴스 나오거나 나쁠 것 같다 그러면 빠지는 것도 한미반도체도 약간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미반도체는 좀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진 않거든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 뭐 미국장에서도 그렇지만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라는 논리로 지금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보기에 네. 무난하겠죠. 이제 한미반도체는 그 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PER이 30배다, 40배다, 50배라는 이런 숫자 자체가 아주 편안한 건 아니죠. 네. 그걸 극복하려면 계속 새로운 게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IR 활동 했으니까 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싶어서 힘이 좀 없는 상태였던 거죠. 좀 이따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뭐 그거는 뭐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긴 텀으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한테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하이닉스가 계속 경쟁력이 유지되고 마이크론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경쟁력이 갑자기 이슈가 될 건 없죠. 물론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거를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가 뭐 주가에 녹아져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올랐고 밸류에이션이 편하지는 않으니 뭔가 썸씽 뉴 새로운 게 나오면 한번 올라가겠다 이런 대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였고 미국이 그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소부장은 약간 낮게 시작했는데 근데 뭐 오늘 장 중에 또 삼성전자 관련된 무슨 루머가 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소부장주의 센티먼트를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삼성전자 아까 1% 올라봤다 지금 약간 마이너스잖아요. 반면 하이닉스는 또 상승폭을 더 높였습니다. 이게 한미반도체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사실은 이 기업의 호재성 재료보다는 결국은 SK 하이닉스 쪽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라고 보는 건 제가 너무 많이 꿈을 꾸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시나리오. 아, 하이닉스에서 좋은 뉴스가 네. 나와서 한미반도체. 네. 아, 그거는 지금 그 연결까지는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하이닉스 자체는 아마 어느 쪽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어떤 HBM의 경쟁력에 대해서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가 좀 아침부터 많이 했는데 1%에서 2% 넘어갈 때는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만의 힘에서 올라간 것인지 시장에서 루머에 의해서 삼성하고의 대별되는 그 경쟁력에 대해서 좀 더 좀 누가 확신을 갖고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지금 약간 반대로 가는 걸 봤을 때는 주가를 보면서 해석한 부분은 아 그런 루머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루머의 내용을 좀 접하기도 어려우시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네. 2월에 이어서 생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맥락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시기가 다가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HBM3E, HBM3, 그다음에 영어 E, 익스텐션 E 새로운 제품을 삼성전자가 또는 마이크론이 하이닉스의 독주를 엔비디아에서 막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건데 시장에서 많이 발표를 했었죠. 발표하거나 기사에 나왔는데 기사는 이 계획이고 그럴 가능성에 인기한 거고 확정된 거나 아니면 확인된 건 없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고 세월이 지나서 2분기 중반쯤 오는 거니까 네. 2분기 한다 그랬으면 지금쯤 콜이 나고 뭔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조바심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은 그게 뜬금없는 루머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HBM3E가 과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경쟁력 있게 들어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오늘 어느 순간에 그 루머가 됐던 어느 증권사의 그 HBM에 있어서 삼성 하이닉스가 월등히 앞선다는 그런 코멘트가 됐던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전 대비했을 때는 한 2%가 빠진 거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는 12단에 대한 일정이 맞춰지는지가 핵심이 된 그렇죠. 걸까요? 맞습니다. 8단에 대해서는 네. 원래 주력으로 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단이 콜이 됐건 아니면 들어가게 됐건 간에 8단은 하이닉스가 이미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통 다 알고 있으니까 본격적인 경쟁은 8단부터 약간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들어오느냐라는 것도 있었지만 12단에 더 해서 의미 있게 한번 치겠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삼성에 좀 좋은 점수를 주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안 되고 반대되는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는 썰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한 심정이 발표되고 그러면 거기 관련되는 삼성전자 관련되는 소부장도 영향을 받는다 심리적으로는 최소한 이렇게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뉴스에 공표된 예정은 삼성전자가 2분기까지잖아요. 네네. 6월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월, 6월에는 그러면 소부장단에서의 대응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심리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제 영향이 없더라도 빠지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루머가 진짜 그라운드리스 의미가 없는 루머인지 네. 아니면 최소한 그건 아니더라도 루머는 루머일 뿐이고 만약에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계속 우위라고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려도 이게 뭐 앞으로 1년, 2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 크리티컬한 시점의 의미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지나가 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참 어려운 건데 주식을 할 때 만약에 진짜 HBM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HBM의 의미가 아니고 이 그 AI로 가는 거기 때문에 AI에 관련되는 소부장제가 따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이런 네. 것 같은 거고는 삼성전자가 HBM 어떻건 하이닉스 어떻건 관계 없거든요.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갖고 있는 관계고 네. 그다음에 주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가든 하이닉스가 가든 삼성전자 입은 못 하더라도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이 빠질 때 소부장주 중에서 일단은 하이닉스. 하지만 결국은 많이 빠졌을 때는 둘 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간에 소부장을 저가에 사는 방법 이렇게 있겠죠. 매출처가 그러니까 그렇죠. 확인이 꼭 필요하네요. 그런데 네. 이제 보세요. 나중에 만약에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치고 나갔다 하면은 또 하이닉스는 주춤하고 삼성전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믹스하거나 아니면은
많이 빠졌을 때 소부장을 사거나 아니면 이 관계없는 AI 부품주를 사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반도체가 좋다 하더라도 반도체 주식을 지금 뭐 시가총액의 40% 50% 사는 시기는 아니에요. 오늘도 좀 이따 말씀 오늘 못 드리겠습니다만 화장품 같은 주식이 실적이 워낙 잘 나와서 어제 오늘 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밸류에이션이 화장품이 어저께 오늘 올라갔습니다만은 뭐 하다못해 여러분 좋아하시는 전력이나 전력반도체 전력 관련된 주식보다 더 싸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26년, 7년 이후에 그 밸류에이션을 끌어당길 것이냐,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은 걸 할 것이냐, 아니면 루머에 시달리는 일반 반도체 살 것이냐 하면은 그거 헷갈리기 때문에 어제 오늘 화장품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아저씨가 와서 화장품 얘기한다 할 텐데 화장품이 또 좋다 해서 오늘 고가에 올라갔을 때 시가총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내 포트에 40%를 내. 이것도 약간 우둔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 중요하고 빠질 때 사는 거고 믹스, 포트의 믹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타이밍에서는요, 조금 더 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야 될까요? 화장품. 현금 한 30% 갖고 계시고, 네. 30, 40%. 그다음 화장품도 한 1, 20%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한 20% 전후, 또는 많으면 30%인데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화재 가치냐, 소부장을 막 내려올 때 살 것이냐, 이런 타이밍의 이슈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만약에 소부장을 못 팔거나 안 팔았다면 지금 팔긴 좀 애매합니다만은 비중이 만약에 본인이 갖고 계신 게 전체 포트 30% 이상이면은 줄이는 게 맞습니다. 약간은. 근데 약간 많은 거예요. 아, 엔비디아 그러면은 일정이 22일인데 네네. 그 일정을 딱 놓고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좀 멀긴 다 똑같이 하죠. 보고 있어요. 예. 다 22일날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애널리스트들은 앞서서 코멘트를 하겠죠. 그럼 다음 주 아마 화요일 수요일 이때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업데이트 리포트가 미리 나올 겁니다. 다음 주가 변곡점이네요. 그렇죠. 그 시기에 CPI도 봐야 되고 미국의 엔비디아 숫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엔비디아도 좋게 나오고 CPI도 낮게 나와서 금리 인하가 확실해지고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만약 그렇다면 15일날 우리 쉬는 게 아쉬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둘 다 CPI도 높게 나오고 엔비디아도 애매하다 그러면 둘 다 내려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현금 갖고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얼마만큼 참여할 것이냐. 그거에 그래서 현금이 없이 지금 90%는 바보 같은 짓이고 그렇다고 지금 이거를 걱정됐으면 미리 뺐어야지 이제 와서 뭐 현금을 60% 가져간다 이것도 좀 타이밍 맞지 않습니다. 왜 금리 인하는 결국은 할 것이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못 들어가더라도 삼성 하이닉스 중심으로는 또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적당한 비중 적절한 비중 그거의 힘과 그게 변수입니다. 그러면 한 템포 늦었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남은 시간 그리고 월요일장에서 반도체 챙기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도 일단 할 수만 있다면 고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니 땡굴 때 연기 나는 건 아니라는 그런 걸 하나 잠깐 첨언해 드리면서 하이닉스가 고점이 한 19만 원 얼마 됐었어요. 네. 삼성전자가 8만 6천 원 있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루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8을 산다 그러면 삼성전자 2 정도 사든지 만약에 반도체를 한 20% 가져간다고 쳤을 때 이런 어떤 믹스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엔비디아 실적 갖고 타이밍 잡을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기회가 올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뉴스 어느 쪽 조명해 볼지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뉴스 가장 본부장님께서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애플의 AI 반도체 개발 이 이슈도 국내 반도체 섹터에 큰 영향력을 줄 만한 이슈로 저희가 체크를 해놔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슈는 다 중요한데요. 네. 이게 한두 달, 한 코터 이슈는 아니에요. 길게 봐야 된다. 그보다는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플이 AI에 들어온다는 거는 뭐 데이터 센터형의 AI 칩 만든다. 이거는 걔네들의 노트북에 들어가는 M4 칩하고 다른 겁니다. 드디어 이제는 AI가 칩을 하는 건데 그것이 뭐 엔비디아가 됐든 AMD가 됐든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가봐야 되는 거지. 근데 하지만 이래내 들어온다는 거는 시장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거죠. 네. 그리고 애플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AI는 아마도 지금 나오는 게 데이터 센터일지 모르지만 온 디바이스 AI 시대를 더 가속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퀄컴과 애플의 AI 쪽에서는 온디바이스고 그건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우군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당장에 2분기, 3분기의 실적에 엄청 영향을 준다? 네. 이건 아니는 거죠. 아니에요. 네, 그 두 가지 첫 번째 거고 그다음에 그게 같은 애플이 이제 참조해서 이렇게 온디바이스 대응을 좋고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하고 반대되는 영향이 생긴다는 거는 시장이 확대되고 가격이 약간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는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네. 업체들이 우리 large language 모델 말고 LLM 말고 small language 그러니까 뭐 1700몇 개 변수를 한 그런 거 말고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하려면은 뭐 한 30억 개, 70억 개, 100억 개 정도의 그 파라미터만 가지고 하는 그런 걸 계속 제품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도 장기적으로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역시도 올해 이슈보다는 올해 말 내년도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네, 그 정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말았는데 암 같은 경우도 네. 왜 아까 실적의 주가가 조금 빠졌냐 실적이 좋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비싸요. 아, 무겁다. PER이 60배입니다. 60배 말씀드리는 건 한 배 안 놓쳐도 60배 정도 되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둘 다 뭐죠? 언제든지 30% 50% 할 수 있는데 내년 거를 땡겨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중간에 쉴 때가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네. 단기적으로 어떠한 이슈를 봐야 되고 긴 그립에서는 어떤 흐름들 봐야 되는지에 대한 쭉 체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일 본부장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